아, 한강도 얼고 대동강도 얼고 압록강도 얼었습니다. 영원히 추위가 존재할 것 같았는데 아니 보일 듯 말 듯 눈에도 안 보이는 풀들의 씨앗 꽃들의 뿌리들은 5리털 거위털 가지고 다니고도 매서운 추위와 싸우고 또 싸워서 결국은 못 버티고 범에게 쫓겨가더라. 수양버들의 가지에 굵은 실 같은 데서 파란 잎이 조금 조금 썩 지쳐오르고 연약한 개나리 줄기에 노란 꽃이 피니 봄 새들이 다시 와 꽃동산에 노래 부르니 화려한 봄을 만들려고 그렇게 추웠나 보더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가 672일인가 지금 다크레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몸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저 80 넘었어요. 여러분 같이 협력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 8월 27일 제가 광화문 저 앞에 건너편에서 18대 대선 선거 무효속행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 이후 그 바로 다음날 김재현 어르신 83세 김재현 어르신께서 두 번째 날부터 같이 해주셨습니다.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이 역사적인 소송이 시작과 동시에 박근혜는 물러날 수밖에 없고 이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무혈혁명을 이룰 수 있는 크나큰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을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물론 강동원 의원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동원 의원만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다 개표 조작선거다 대법원은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을 왜 속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국회에서 따지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299명의 국회의원들은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속행하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이조차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치인들이 왜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을 관심을 두지 않느냐 그것은 정치 권력이 시민에 의해서 끌려내려온다고 한다면 권력이 정치인에게서 시민에게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압니다.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경찰, 안행부, 보훈처 또한 개표조작을 저지른 개표조작을 주도한 중앙선관위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인 부정선거입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국가도 아니고 법치국가도 아니고 헌법이 있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이런 나라 우리도 살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아이들도 살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세월호가 304명의 아이들과 시민들을 저 차디찬 바닷속에 침몰시켰다고 한다면은 침몰시킨 게 세월호 학살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명백한 부정선거도 심판하지 못하고 세월호 학살도 심판하지 못하는 몰상식의 바다에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몰상식의 바다에 침몰해서 지금 숨쉬고 있고 밥을 먹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자유의지, 우리들의 권리, 우리들의 민주국가,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 상황은 우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들의 주권을 빼앗겨서 이 나라의 어린 소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어린 학생들이, 어린 남자아이들이 군대에 끌려가서 군대에 가서 노예같이
부려먹혀지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조금 밥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세월호에서 그 많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죽어갔는데 그분들은 뭐 밥을 못 먹었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먹을 밥이 있고 실 주머니에는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죽을 거가 없다. 여러분들은 수명을 다 누릴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겁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를 부정한 자가 차지하고 앉아있는 이 현재 선정유린 사태를 빨리 해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저항권, 국민이 폭력을 통해서 폭력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저항권을 발동해서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의 대부분을 부정선거 박근혜에 없는 임기를 보장하고 있고 그 야당조차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유혈 총을 든다든지 무기를 든다든지 그런 상황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비폭력 투쟁으로서 현재의 부당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을 석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2년 4개월 가까이 외면하고 있는 대법원이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을 석행하겠느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 부정하고 또 국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박근혜 정권을 합법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 것을 알려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 무혈혁명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정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멀리서 오셨습니다. 파리에서 오신 우리 횃불 동지 조수민님의 말씀을 잠깐 듣게 잠깐 나오셔요. 잠깐 나와서 프랑스 파리에서 1인 시위도 하시고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가짜다 라고 알리시는데 한동안 하셨다가 지금 귀국해 계십니다. 조수민님을 청해서 그분의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예정이 없던 발언이라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횃불 시민들한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사실 아주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조차 드리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제가 처음 12월 19일, 2010년 12월 19일 날 박근혜 부정선거 사실을 알게 되고 프랑스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부정선거라면 잘 들려요? 네. 부정선거라면 문재인은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야당은 뭐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부끄러웠어요. 세 번째 질문 뭘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네? 누구요? 맞아요. 역시 똑똑해 해플 시민들. 국민들은 뭐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세 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우리 해플 시민들이 계셔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부정선거 살인정권 박근혜는 세월호 부정선거 살인정권 박근혜는 세월호 세월호는 경찰이다 박근혜는 세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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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지지난 주인가요? 그때 뵀을 때 오랜만에 봐서 더 반가웠었고
멀리서 오셔서 또 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며칠 전에 제가 올린 트윗글에도 멀리 있지만 동지인 분들이 있고 가까이 있지만 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멀고 가깝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여기에 이제 계신 이 횃불 시민분 여러분들이 모두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민주주의의 보석 같은 시민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존경하고 또 귀한 분들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명백한 부정선거가 저질러지고 학살이 저질러져도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외면하고 그냥 오늘 주말이니까 놀러가고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협상한 날씨 이런 날씨에도 정의 세우자고 정의로운 발언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행진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구호하기 위해서 이 거리에 나오셔서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라의 정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횃불 시민들은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써 나갈 뿐더러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써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꺼지지 않음으로써 물론 언젠가 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쳐서 생활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고 외면하셔야 될 어느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자 다음 어느 분 말씀 더 들어볼게요. 벌써 발언하실 분. 예, 이제 안녕하세요. 안정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힘내서 우리가 끝날 때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하실 거죠? 네. 전 마음의 스트레스마다 참 밤잠이 안 오고 자꾸 공상만 떠올라요. 내가 청와대 쳐들어가가지고 청와대 지붕에서 태극기 흔드는 꿈 꿨고요. 나 지금 답답한 나라가 됐어요. 내가 지금 서 있으니까 어떤 지나가시는 분이 매일 시끄럽게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좀 막 박근혜를 조금 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아유 됐어요 됐어요 그러고 지나가는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됐느냐. 8.16 광복이 되고 일본 앞잡이들 밀정 노릇하던 놈이 정권을 잡았으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문화와 역사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 몸뚱아리와 땅덩어리는 찾았는데 정신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이걸 국민을 자기 정권 권력에 이용을 해서 우민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 바로 방공이고 야 먹고 살아야지 먹는 게 최고야. 이걸로 사람을 뭐 돼지 우리 것이 우리 거라고 우우 저기 먹을 거 있으니까 글로 가라 우우 이렇게 몰이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배고팠던 김에 그거에 환장을 해가지고 지금도 먹는 것만 주면 돼지 우리 거네 꿀꿀이 돼지 대끼를 같이 우우 모여드는 이런 노예 아닌 가치가 가진 짐승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민족은 세계 최고의 으뜸가는 민족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돈에 환장하고 물질에 환장했느냐. 이게 다 물질 만능시대 사람의 존엄성은 돈보다 못한 생명은 돈이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썩어빠진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조상님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승만이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 살으려고 우리 국민들을 버리고 도망간 놈이고 부정선거를 해서 독재를 헤쳐먹은 놈이고 박정희놈은 역적지를 하고 친일 앞잡이 독립군의 껍데기를 벗기던 놈이 대통령 짓을 하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올바로 가겠습니까? 친일파 빨갱이 갱도들이 대통령 짓을 하고 정권을 잡았으니 우리 국민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놈들은 빨갱이 김대중 대통령이야 노무현 대통령이고 빨갱이다 우리나라가 빨갱이 나라인데 그 얘기 잘했어. 이 새끼가 친일파 매국노 도둑놈들이 대통령 됐으니까 우리 나라를 전부 도둑놈 매국노 아주 그냥 돈벌러지로 만들어놨다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타락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 여기 깨어있는 여기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국가와 민족을 구하는 두국의 횃불을 들고 우리 국민들이 깨달을 때까지 우리 끝날 때까지 투쟁하고 지금 현재 썩어 빠진 사람들이 지나가도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백과하지 말고 아 예 그렇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좀 깨닫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거니까 우리도 밥 먹고 살라고 직장 가지고 여기에 대학 교수도 계시고 박사도 계시고 다 영화 감독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뜻을 합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나왔는지를 여러분들도 좀 알 때까지 우리들 좀 인식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자, 뭐 장관 기관 얘기하지 말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이 과거사를 청산 못하면 우리 미래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인식해 주시고 세월호는 학살이며 부정선거는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가 증거가 하늘같이 땅같이 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정선거 증거 있느냐? 증거가 너무 많아서 확인됐어요. 선거관리에 도장까지도 위조한 놈들인데 뭐 이거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굳세게 우리는 중국의 길로 우리가 희생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하고 조상님들이 다 후보 사치시고 계실 거니까 여러분들 힘내세요. 몸 건강하게 잘하시고 힘내십시오. 투쟁.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선배 따라왔다가 두 번째 만나서 삭발까지 하셨다는 분이 계시네요. 예, 잠시 그 왜 예, 삭발을 하셨는지 왜 여기까지 나오셔갖고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잠시 말씀 듣겠습니다. 나승민 선생님. 나승민 선생님. 예, 제가 이 자리에 서기에는 참 부끄러운데요. 제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오늘 횃불 시민연대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삭발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 태어나서 삭발을 해봤습니다. 제가 삭발하게 된 거는 지난 그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 그 제 와이프가 언제 아기를 셋째를 낳는데 조산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있는데도 저는 그때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 너무나 화가 나서 제가 술을 먹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그 박근혜 이미 당선됐으니 박근혜에 대한 시민활동을 해야 되겠다. 박근혜가 제대로 하는지 그런 활동을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 제 마음을 먹었지만 솔직히 실천을 못했습니다. 실천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오늘 여기 횃불 시민연대에 처음 참석을 해보니까 이미 그렇게 그 박근혜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몇 년을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삭발까지 동참하게 됐고요. 근데 그 제가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삭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마음속에서는 내 두상이 못생겼는데 머리를 깎아도 될까? 괜찮나요? 예, 저도 안 괜찮은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일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가기로 가족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나타나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얘기가 제가 아들만 셋입니다. 아들만 셋인데 네. 아들만 셋인데 제 아들들한테는 이런 정부를 이런 고리를 끊지 않으면 그 아이들도 이런 삶을 살겠구나. 이런 사회에서 살겠구나. 그래서 오늘 그 삭발에 동참하게 됐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제 털을 자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기존에 이런 외침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행동을 한 거고 더 많은 시민들이 같이 이제는 행동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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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점점 시민들, 우리들이 암울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계신 분 한 분을 청하겠습니다. 늘상 지나가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지나가시는 분께서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잠시 나오셔서 어떤 지나가다가 얻어걸린 좋은 소식 한번 들려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광화문에서 여러분이 머리를 깎으셔갖고 이거 구경거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경하다가 또 이렇게 말씀까지 드리게 됐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혹시 이렇게 청첩장을 돌리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그동안 해고돼가지고 대학에서 강의하다 해고돼서 뭐 학교를 협상해서 연구원으로 복직하기로 했는데 다시 두 달 만에 다시 해고됐습니다. 그 두 번째 해고될 때 우리나라의 뭐 큰 재벌 저희 학교 재단의 재벌 뭐 이건희 씨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의 뭐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해고를 했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서울고법 판결이 있었습니다. 복직시켜주고 그건 해고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겼습니다. 예. 아마 이제 청대에서 대법원에 항상 저한테 줘야 될 비용보다 그동안 법무법인 태평양하고 그 다음에 저쪽 변호사가 차규환 씨라고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세월호 조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 1심 때 학교 측 변호사였는데 그 사람한테 준 돈이 훨씬 많을 텐데 뭐 끝까지 학교에서 소송을 벌이고 또 대법까지 끌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삼성이 됐든 태평양이 됐든 정신 차리고 끝까지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은 간혹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을 저보고 이제 그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그러신 것 같고 뭐 대법에서 이기든 지든 뭐 이긴 거기 때문에 뭐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삭발하고 이렇게 횃불 시민들 많이 모인 것을 보면서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새로 오신 분들 또 김재은 어르신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보면서 야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는 뭐 이렇게 다수의 시민 대중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보고 학생들에게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설명을 하는데 정말 그런지 저도 잘 이렇게 확신이 안 서죠. 제가 그걸 경험했던 기억은 87년도 6월 10일 날 이렇게 서울 시청 앞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시청 쪽에서 이렇게 인파가 몰려오던데 아마 그때 6월 항쟁의 첫날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시민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다 지나와서 이제 박근혜 뭐 촛불도 이명박도 열심히 싸워주셨지만 촛불이 횃불이 됐습니다. 횃불이 됐고 횃불이 또 전체 시민들 중에 일부가 돼서 박근혜를 퇴진시킬 것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믿어 확실합니다. 예. 오늘을
머리를 깎고 이런 분들을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책에 있는 말이 그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평범한 시민들이 민중들이 역사를 끌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8일 날 이쪽에 이쪽하고 시민들이 꽉 찼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박근혜 퇴진을 치려고 하다가 갑자기 내려오는 이성재 군이 연행되는 바람에 그 이성재 군 구출하느라고 횃불도 제대로 그 자리에서 대응을 못하고 박근혜 퇴진하러 외치지 못하고 시간을 놓치긴 했지만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 겨울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박근혜가 뭐 시진핑하고 막 면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생각이 나서 중국 공산당 생각이 잠깐 났었는데 중국 공산당이 지금은 박근혜도 잘 보이려고 삼성도 잘 보이려고 가서 몸을 막 꼬고 뇌물도 바치면서 아부하지만 옛날에 장제석하고 비교해보면 연안에 도망갈 때 연안으로 도망갔을 1934년에 장제석 부대는 200만 명이 넘었고 장제석 군대에 쫓겨가서 연안으로 도망갔던 모택동 군대는 5천 명도 안 됐습니다. 4천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9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200만 명이 넘었던 장제석 군대가 5천 명도 남지 않았던 모택동 군대에 밀려났고 지금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건 뭐 모택동이 신출귀몰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어가 아니고 옳은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가? 중국 사람들은 일본에 투항하면 안 된다. 항일전쟁을 해야 된다. 일본에 절대 항복하면 안 된다. 일본과 싸워야 된다.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제석 군대는 20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무기를 대주고 아쉬운 게 없었지만 일본과 싸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횃불 시민들 지금 이상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13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고 횃불 시민들은 한 번 100명도 제대로 모이지를 못하지만 우리는 옳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역사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를 희망하는 5천만 민중들은 박근혜 퇴진, 민주주의 실현, 친일파 청산 이 당연한 얘기에 박수를 쳐주고 함께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횃불 시민들은 이때까지 100명이 모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깁니다. 횃불이 이긴 횃불 시민들이 승리하는 이유는 횃불 시민들만 열심히 싸워서가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가장 올바르고 정당한 얘기를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책 속에서 학생 보면서 학생들한테 했던 얘기가 이렇게 광화문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 여기 이 광화문 아까 여기 노래 부르신 분이 광화문에 앉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박근혜 밀어낼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길입니다. 전혀 어렵지도 않습니다. 박근혜가 지금 총을 쏠 수 있습니까? 최루탄을 쏠 수 있습니까? 앉아서 3만 명이 앉아서 이틀만 버티면 저정권은 무너집니다. 조선시대 이래로 조선이 건국한 이래로 이 광화문 대로를 장악한 세력이 이 나라의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 광화문은 박근혜와 친일파와 싸우는 횃불 시민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저도 구하는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토요일이 기다려지는데 이 구호를 들으려고 제가 너무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부정선거! 박근혜는! 부정선거! 박근혜는! 세월호는! 박근혜는! 감사합니다. 예, 오늘따라 발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또 이제 너무 길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 분 말씀만 더 듣고 김진호 선생님 그분 김진호 선생님 다음에는 우리 나태현님 횃불 공지 하고
오늘 집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진호 선생님 오늘 말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민주애국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지현 선생님과 또 우리 애국민주 시민 동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오늘 함께 비록 많지 않은 머리지만 함께 삭발할 수 있었고 이것은 곧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찾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박근혜가 퇴진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저 여인은 자기의 그 불행한 가족사를 봐서라도 온전히 살고 싶으면 빨리 물러나서 감옥으로 가주는 것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은 외국에서 그냥 뭐 돈도 그 받아놓은 돈이 아버지가 받은 돈이 뭐 몇백억 달러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웬만하면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선생님은 스스로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그 해줄 부분이고 저는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께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130석 공룡 야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먹어보면 이건 짜지 않고 달지도 않고 씁니다. 야당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불법 불의가 판치고 있는 이 상황 같이 앞에 나서서 싸워줄 핵심적인 정치 세력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과정 광주에서 천정배가 그리고 관악을에서는 정동영이 할 수 있도록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민주애국 시민들이 전화도 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방문해서 며칠 안 남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그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는 분이라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연구를 좀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심각하게 훼손당한 우리의 민주주의 국민주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 시작이 오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김영복근의 범죄 정치적 보복 가둬줘! 정치적 보복 공범이 된 공룡야당도 가둬줘!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나태현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는 블랙스완의 노래 듣는 것으로 오늘 횃불 68자 횃불 집회를 마무리할까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블랙리스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삭발에 참여해 주신 어르신들하고 여러 동지들께 다시 한번 미안하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가 좀 부여를 해보고자 합니다. 횃불은 옳다. 횃불이 외치는 구호, 부정선거, 살인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가 옳다. 그것이 정의이고 상식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국이나 박근혜가 처해 있는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하면은요, 정통성도 없는 게 도덕성도 없고 능력 또한 없다는 겁니다. 정통성이 없애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전체 국민을 잘 살게 해준다면은 나 자신은 반대를 하고 인정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슬쩍슬쩍 넘어가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가끔은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박근혜 2년 박근혜 2년 동안에 지켜본 바 정통성도 없는 것이 도덕성도 없고 능력도 개뿔이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인간 아닌 것을 말할 때는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껍질을 뒤집어선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엊그저께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철면흑심이라고요. 그 8인의 도둑놈이 도둑놈들이 끝없이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니까 저거 같은 편에서 같이 밥 먹고 있는 김문수가 그랬습니다. 철면흑심이라고요. 낯짝에 철판 깔고 가슴 속이 시커멓다는 거죠. 박근혜 새누리 얘들을 가장 정확하게 지칭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인면수심이고 철면흑심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새누리가 어떤 DNA를 가진 종자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가 뭡니까? 일제시대 때는 친일을 했고 해방이 되니까 지 목숨 살려고 미 군정에 붙어가지고 빨갱이 탈행 반공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사 독재로 해가 시민혁명에 의해서 쫓겨나니까 지금에 와가지고는 또 종북 탈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북은요, 절에서 북치고 천주교에서 종치는 게 종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한 줌도 안 되는 이 민족 반역자들을 못 몰아내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냉철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인터넷이든 SNS든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다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모자라가지고 이것들을 척사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비겁해요. 말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척척 말을 합니다. 하는데 막상 행동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나 하다못해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때문에 나오는 우리 시민들은 그 시민들이 진정한 애국자고
진정한 21세기에 1세기에 깨어있는 시민인 것입니다. 아까 초목님이 국민 장군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쿠바 혁명 당시에 체 게바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체 게바라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권리와 의무는 네가 저항한 그만큼 딱 그만큼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법이 판을 치는 나라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는 아주 몰상식의 세계에서 불의를 정당한 법으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는 저항은 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옳습니다. 100% 옳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간단하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는 정신이 민주주의라 했습니다. 옛날에 전유승이라는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죠. 조금만 비겁하면 행복하다고. 그런데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횃불 시민이나 행동하는 시민, 깨어있는 시민은 그 자그마한 행복도 반납을 하고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내 자식과 내 자식이 천년만년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옳습니다. 횃불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온 김에 횃불 공지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1월 7일 저희가 서울역 열사광장에서 제1차 횃불 투쟁을 시작한 이래로 1년 4개월 68차, 오늘이 딱 68차입니다. 1년 4개월 되는 날인데요. 그동안에 우리는 부정선거, 박근혜 퇴진,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통성, 다시 말해서 박근혜의 대통령 자질 없음을 따지고 들었습니다. 네, 중간에 작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터졌죠. 세월호가 모든 전국을 다 빨아들였습니다. 부정선거, 박근혜 퇴진도 세월호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전 국민이 감당해야 될 아픔에 우리가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년 4월, 5월, 6월, 10일 만민공동회투쟁까지 치열하게 연대투쟁을 해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23명이 연행이 되고 저는 23명으로서 근무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5월 18일 날 한 분이 더 연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24분이 연행이 되고 지금도 한 사람이 구속이 되어 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손가락을 들어 달을 가르치면요 달을 봐야 되죠. 근데 이 시국이 빛이 못할 사정으로 달을 보는 게 아니고 달 그림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은요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비틀어요. 다른 데 가르치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지난 1년간 횃불은 할 만큼 했다. 세월호 투쟁도 연대투쟁도 그만큼 희생을 하면서 연대투쟁도 했었고 지금도 앞으로